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무한의 계단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캐릭터를 얻기 위해 무려 20일을 존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늑대인간. 무려 변신을 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제가 매일매일 거의 뭐 꾸준히 출석을 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얻게 됩니다. 일단은 늑대인간 바로 한번 얻어볼게요. 일로 와요. 뿅. 1대 누나 치어리더, 2대 누나 비키니 치어리더, 3대 누나 바니걸, 4대 누나 겨울바니걸의 이은, 5대 누나 각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변신 캐릭터 처음 얻어보는 거거든요. 일로 와요 늑대인간 누나. 오. 자, 펫 같은 경우에도 늑대인간이니까 늑대 펫이 있거든요. 늑대 펫을 한번 얻어봐야 될 것 같아요. 늑대 삽니다. 짜잔. 오호. 오, 얘는 또 합체 펫이네요. 누구랑 합체하는 거지 이거는? 어쨌든 늑대인간과 늑대 소녀 콜라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거. 자, 그렇다면 늑대인간 과연 5대 누나 될 수 있을지 출발합니다. 뽀뽀. 아, 변신은 저 오른쪽 위에 게이지가 있네요. 이게 다 차면은 변신한다는 얘기죠. 와, 덩치가 겁나 커졌어요. 아니 잠깐만, 이거 좀 누나치고는 무서운데요. 아 근데 뒤에 늑대 쫄래쫄래 따라하는 거 좀 귀엽네요. 뭔가 변신하게 되면 늑대가 무려 두 마리예요. 아니 근데 이게 변신 캐릭터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변신한다는 컨셉 자체는 좀 신박한 것 같아. 아니 얘 덩치 커지면은 계단 가려가지고 변신 안 하는 게 더 나을 정도야 솔직히. 아, 이게 계속 변신하는 게 아니라 변신을 하고 나면 쿨타임이 있네요. 오늘은 요 늑대인간 점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200점을 넘었고, 중간중간 오히려 지금 변신이 풀릴 때가 더 좋거든요 저는. 얘가 변신하는 순간 시야를 겁나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약간 쓸데없이 화려한 느낌이에요. 예. 야, 이걸로 500점 뚫냐? 설마 인생 캐릭터 찾는 각이요? 아, 야 거기서 변신하면 어떡해. 안돼. 아니 그 변신하는 게 변수네 오히려. 530점.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늑대 펫이 누구랑 합체하던데 변신 캐릭터 합체 캐릭터 한번 사보자. 이 정글 맵에서 늑대 소녀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 4,500원 바로 얻어요. 아우. 자, 합체해서 한번 달려보자. 야, 이거 늑대 타고 다니니까 좀 멋있다. 오, 드래곤 부하 모드가 열렸어 이거? 기념으로다가 특수 버튼 캐릭터도 하나 얻어줍시다. 자, 늑대 소녀 그냥 한번 달려볼게요. 자, 그냥 달리면 그냥 점프 뽕뽕. 어림없는 소리. 자, 늑대 소녀 그냥 달리면은, 오, 야, 얘는 약간 사족보행이네. 진짜 늑대 마냥 네 발로 점프 뜁니다. 오, 일단은 그 무한의 계단에서 좋은 캐릭터라고 하면은 좀 조그만 캐릭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계단 시야를 최대한 안 가리는 게 좋아. 아, 정글에서 도시로 대탈출해버린 늑대 소녀의 모습. 맵은 솔직히 도시 맵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기록 쌓기에는. 네. 얘가 맵은 솔직히 도시 맵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기록 쌓기에는. 네. 일단은 맵 같은 경우에는 도시 맵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그 화려하지가 않고 그냥 회색이라 눈이 좀 덜 아픈 느낌? 뭔가 늑대 인간 할 때 더 잘 됐던 것 같긴 해. 아, hungry. 자, 변신할 준비 됐나? 죽을 준비하라고 한 건 아닌데. 아, hungry. 배고파. 점수가 배고파. 900점이 배고파. 원한다 나는 900점. 늑대 인간으로 900점 찍기는 좀 힘들겠는데요. 아, 이제 800점 고지도 넘었고. 아,
천정고지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약간 한 800점쯤에서 벽에 막힌 느낌이에요. 그 이후로 약간 실력이 잘 안 늘어. 아니 이거는 진짜 만점은 도대체 어떻게 찍는 거지? 찍을 수 있다 쳐도 찍다가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못 찍을 것 같아. 안 되겠다. 휴지 캐릭터로 점수 한번 싹 올려보자. 자, 400점. 지난번에 800점 넘었고, 거기서 100계단만 더 올라가면 이제 900점이란 말이죠. 오늘은 진짜 900점 한번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준비됐나? 댕댕아? 달린다잉? 또. I'm ready. 자, 400점부터는 게이지가 굉장히 빨리 줄기 때문에 이때는 좀 스피드를 올려서 달려긴 해야 돼요. 아! 와, 근데 스피드를 올리니까 이게. 아! 결국 돌고 돌아 복서인가? 자, 복서 한번 올라가 보자. 결국 돌고 돌아 복서인가요? 복서 한번 가보자. 출발한다이. 따따따따따 집중해서 집중. 멈추면 안 돼. 오케이. 와, 속도는 이제 겁나 빨라졌어요. 아, 근데 제가 아직 속도를 잘 주체를 못합니다. 빠밥 빠밥 빠밥. 아, 천천히 갈 때는 가져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빠바바바바박이 안 돼. 나는 현재 무한의 계단 마스터가 되기 위해 지옥의 전지 훈련으로 왔다. 난 900점을 넘기 전까지 이곳을 탈출할 수가 없어. 출발한다. Let's go. 천천히 한 개씩 따다다. 아! 아, 왜 방금 두 번 눌렀는데? 400점을 넘어 500점으로 갔어. 600점을 향해 복서가 겁나게 뛰어갑니다. 나는 이제 점수가 몇 점인지 안 보면서 무조건 계단에만 집중해가지고 갈게요. 뭐 알라딘이 보이기, 아니 지니가 보이기 시작했네. 646점? 이거 희망 있다. 그래서 바꿔주고 가서 바꿔주고. 아! 왜 거기서 두 번 눌러 이 멍청아. 두 단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한 계단씩 올라간 거야. 그냥 여기가 점수가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래 낮은 점수인 것처럼 편안하게 넘다 보면은 금방 최고 점수 뚫고 갈 수 있어. 내가 지금 부활을 한번 쓰긴 했지만 저 지니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올라간다. 아! 그래.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 그렇게. 아, 방금 거기서 부활 있었으면은 900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아, 너무 아쉽다. 오케이. 맵 구성 좋고. 아, 근데 왜 죽었냐. 아,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빠라바라바 빠빠빠빠. 빡집중 계속 올라가. 700점 고지가 머지 않았어. 오케이, 700점 돌파. 자, 다음 목표는 900점입니다. 올라간다. 자, 템포 찾아. 자, 손가락 힘 빡 주고, 너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해서 올라가란 말이야. 오케이, 맵 좋고. 오, 살짝 위험했지만 위기 뚫었다. 이제는 가능성 있어. 킹능성 보인다. 어림없는 소리.
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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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빡세, 너무 빡세. 자, 800점 놀자. 뚫자. 뚫어. 뚫어. 900점을 향해 가는 거야. 아, 배드 스코어 뚫었고. 그렇지, 900점. 조금만 더 집중해, 집중해. 박수를 짝짝짝. 900점 돌파. 1000점 가자. 아, 1000점이 한계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 0점에서부터 빵점에서부터 이거 어떻게 찍냐? 오케이, 최고 기록 뚫었다. 뿌.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늑대인간 네 한번 얻어봤고, 이게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또 따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출석보상에서밖에 안 나오는 건가? 어쨌든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희귀한 네 캐릭터 한번 또 얻어봤고, 오늘 900점까지 달성했습니다. 이제 진짜 1000점까지 단 한 걸음.